안녕하세요.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관리처 건축팀 김동현입니다. 저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내외 협업이 많은 업무 특성상 많은 분들을 알게 된 것이 운 좋게 수상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주변에 긍정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이 상과 기부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관리처 건축팀과 저를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니 고려대학교에 소속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감동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재직한 지 10년, 그동안 고려대학교의 교수님, 직원 선생님, 모든 구성원의 도움 없이 제 스스로는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들지 못했을 거란 생각부터 듭니다. 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다시 새기겠습니다.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려대학교 교직원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과 스마트 캠퍼스 구축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상효라고 합니다. 우선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과 안전한 캠퍼스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금기획부의 서일산 차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고 귀한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려대학교의 수호자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헌신과 기여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희성 기부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기부자님의 고귀한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기부자님을 본받아 고려대학교를 더욱 사랑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양은실 직원입니다. 고심 끝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유희성 기부자님의 어질고 별처럼 빛나는 격려에 힘입어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고려대학교와 함께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회복하여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대학 행정실 양현정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직원분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무엇보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큰 힘이 되어준 생명과학대학 행정실 직원분들의 도움이 저에게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고려대 명성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캠퍼스 총무팀 유인지입니다. 우선 직원으로서 영광인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저 혼자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받을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겸손히 그리고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과대학 행정실 직원 이은경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기부자님의 큰 뜻을 받들어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앞으로도 학교의 보탬이 되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분석팀 장혜정입니다.
먼저 이 상을 마련해 주신 유희성 회장님과 항상 격려해 주시는 총장님 그리고 세종 부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을 힘써 준비한 평가분석팀과 세종 직원 전체를 대표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서실 조현주입니다. 학교에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나 교수님들을 위한 강의상, 연구상은 많지만 행정 직원들을 위한 상의 기회는 많지가 않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인성공로상을 제정해 주신 유희성 교우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상을 제가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앞으로 학교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희성 교우님께서 시상식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구성원들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소통하고 유연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